운전을 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회 상쾌 통쾌한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초보 탈출 운전 매뉴얼 15번째 시간. 네, 초보 운전 주행습 굽제동 주의. 네, 초보 운전 스티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면허 취득 후 도로에 처음 나오면 초보 운전자들의 마음은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 고민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운전 못한다고 뒤에서 빵빵하면 어떡하지? 또 주차 오래 한다고 뒤에서 욕은 안 할까? 등등 수많은 고민거리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 끝에 탄생한 것이 초보 운전 스티커입니다. 하지만 초보 운전 스티커에 대한 논란이 끊어질 않고 있습니다. 붙일까? 말까? 과거 대한민국은 1995년부터 99년까지 면허 취득 후 6개월간 초보 운전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붙이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이었죠. 하지만 운전을 오랫동안 하지 않은 장롱 면허도 붙여야 하지 않냐라는 형평성 논란 때문에 5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나라 일본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초보 운전 스티커를 엄격히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시행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될까요? 바로 초보 운전 스티커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고 퇴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들 초보 운전 스티커는 양보와 배려를 해줘야 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초보인데 왜 양보 안 해줘? 초보인데 왜 빵빵해? 등등 초보 운전 스티커가 마패이냐. 스티커를 붙이고 방향지를 켜자마자 진로 변경하고 갑자기 급정지하고 거기에 가까이 오지 마라. 백초보 건들면 폭발. 고마웠나? 말 붙었다 아이가. 알아서 피해라. 빵빵되면 급정지 등 위협적인 스티커까지. 초보 운전 스티커의 올바른 의미는 주의 한기와 사고 예방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교통사고 조차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초보 운전 스티커를 붙이면 사고율이 10% 이상 감소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유는 이 스티커를 보고 일반 운전자가 더 주의 운전을 하고 피해가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쁜 출근 시간대에 초보 운전자가 방향지를 켜고 내 앞으로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양보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절대로 양보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유는 급한 출근 시간대인데 배려와 양보를 해주다 보면 차가 느려지고 거기에 초보 운전자 차량 앞으로 다량의 차들이 끼어들기 시작하여 내가 지각을 하거나 버스 기사님들은 배차가 늦어지는 등 여러 스트레스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자분들은 일반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간대에 주행하는 여유로운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학원 차량도 출근 시간대를 피해서 도로주행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초보 운전자 스티커의 본질은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이 서툰 차량이 주행 중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주의한기와 사고 예방 목적임을 잊지 마시고 표준화된 기분 좋은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대에게 공감을 얻어내어 양보와 배려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면 좀 더 안전한 운전을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6회 상태 통계학 운전 강사 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